근 3년을 넘게 정법 강의를 들었음에도 근본 동안고 공부 중에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스승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정법을 왜 듣는가에 대한 회의가 올라와 스스로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저는 암과 믿음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고 정법을 들으면 무언가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믿고 기대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만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법문 속에서 믿지 말고 알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반복해서 무언가를 믿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자세로 인하여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버리기가 힘이 들고 부끄럽습니다. 홍익인간이 되고자 하는 공부자로서 어떻게 만져가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누가 뭘 원해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원하는 자체로 지금 너는 욕심내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죠. 원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노력하는 것이지 뭐를 원하지 마라. 너 약한 거다 지금 이게. 약한 게 그게 얻어질 것 같았더냐. 안 됩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게 안 돼. 원하지 마라.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지 뭐를 원하지를 마라. 원하는 건 약한 거예요. 약한 게 지금 니한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니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안 이루어지는데 뭐를 또 원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면 바뀌지게 되면 저절로 그런 환경이 온다. 질이 낮은데 절대로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법칙은 인자 없습니다. 만일에 요행으로 그렇게 해줬다면 너는 더 큰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행으로 복권을 사게 해줬다. 네 인생을 깡그리 두드리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준비 안 된 자한테 큰 재물을 주면 네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산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한테 지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딜을 환경을 봐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뇌를 잘 갖추어가는 데 목적을 가져야지 다음에 뇌한테 줄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주고 환경을 주는 거지 뇌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욕심내지 마라. 안 이루어진다. 절대로. 이게 선천과 후천이 다르고 정법 시대가 풀린 겁니다. 정법 시대는 니를 갖추어 놓은 자를 절대로 니한테 필요한 일을 안 주는 법칙이 없다. 갖추어라. 준다. 갖추면 이루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뇌를 갖추는 데 힘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안거 할 때는 나의 모순과 나의 지금 버릇이 잘못된 게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갖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 힘쓰자고 한 거지. 원하라고 한적 없어요. 근데 원했는데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됐던 거니까 그걸 스승님을 원망해도 걔 안 와. 걔 아는데 스승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서 원망하는 거야 지금. 찾아야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